이제 조금 지역을 넘어가서 또 다른 시민분의 좀 질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영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명식입니다. 역삼지구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09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되고 나서 뭐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소송전이 난무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취임하고 아,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정말 난마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처음부터 민간개발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시가 행정력을 가지고 강제를 해서 뭐 시의 구상을 만들고 따라와 이렇게 할수 없는 이제 상황에서 결국은 조합을 정상화를 하고 조합원들이 좀 생각을 모아서 또좀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제 시는 뭐 일종의 조정력을 좀 발휘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0월 19일에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총회 열기 전에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또 이제 분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고, 그것들은 다 기각이 됐고, 일부 조합원의 이제 자격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서 가처분 이제 심사를 할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곧새 조합장이 선출된 걸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10월 19일 선출된 조합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조합을 잘 이끌어가서 이걸 정상화하는 길로 갈 건지,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조합장 선출 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보고 받기로는 뭐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보고인데,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가처분 신청이니까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합의 소위 말해서 이 행보가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정도가 될 텐데, 현재는 좀 전망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든 임시총회까지 열어서 조합장을 선출하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과거의 전망이 완전히 제로였다면, 지금은 약간의 전망이 이제 생긴 셈인데요. 앞으로도 갈 길이 꽤 멀다. 이제 그런 거고, 이 역삼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또 양옆에 있는 23만 평의 넓은 땅이에요. 우리 용인의 얼굴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용인의 일종의 심장부에 해당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풀어간다면, 정말 우리 용인 그 중심부, 시청 앞에 중심부가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이제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 2지구 민간 임대주택이 2021년도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950세대 정도 되는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거든요. 공적 자금도 들어간 아파트인데 아주 제법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준공도 지금 안된 상황이고,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를 드나드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 여러 차례 봤어요. 이게 이미 말씀드린 역삼지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만든 건데, 원래는 역삼지구 쪽하고 이 3가 2지구 이쪽이 사업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기로 하고 아파트를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역삼지구 내에서 뭐 싸움이 나고 소송이 나고 뭐또 사업자들끼리 서로 이해가 안 맞고, 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뭐 이러면서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니 입주를 못하게 됐어요. 민간 조합원들끼리 소위 민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역삼의 상황의 진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권익위원회하고도 논의하고 또 3가 2지구 그 사업자 쪽하고도 논의를 하고 우리 뭐 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대체도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권익위원회하고도 다 논의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아파트 3가 2지구에 지어진 그쪽에서 우리 시청에서 바라보면 왼편으로 현재 보훈회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보훈회관 뒤쪽으로 해서 용인대로 가는 길을 하고 접속을 시키는 대체도로 그림을 만들었고 그거를 내년에 이제 공사를 해서 내년 말에 공사를 끝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 상반기에는 3가 2지구 1950세대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죠. 입주하시고 싶은 분들의 입주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뭐 사실상 해결된 셈이죠. 그러나 이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후년 상반기 정도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네, 김대익 교수님께서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3가 2지구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진입도로 임시 진입도로 이제 근린공원도 만들어서 거기 진입도를 만들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역삼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공공에서 관여하기가 참 힘들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뭐 다른 대도시에서 생겨지는 재건축이라든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없이 많은 분쟁, 소송 이 큰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합원들의 패러다임이나 사고가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으로서는 난망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